4세대 센터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완벽하지가 않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 각도에 따라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의 단점을 잡자고 한다면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핑클, 뭐 SES.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리나님 먼저 한번 보죠. 얼굴이 작기로 너무 유명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와, 너무 부럽네요. 누구나 말 안 해도 알겠지만 고양이상이시네요. 눈끝이 살짝 올라간 듯한 고양이상을 갖고 있고 얼굴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목도 굉장히 길어가지고 비율이 너무 이쁘네요. 이 턱선이 되게 갸름하시고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기신 분들이 단점이 뭐냐면 턱뼈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가 침샘이 커지거나 살이 조금 치면 턱선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 라인이 안 보이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카리나님 사진을 몇 개를 봤는데 카리나님은 선이 살아있네요. 보시면은 옆에 턱뼈 끝까지 살아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범접할 수가 없는 턱선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내려가다 보면은 이마 자체가 아주 둥근 이마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림자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고난 이마가 하이라이트가 위쪽으로 잡혀 있어서 너무나도 사진을 찍을 때 이쁘게 나타나는 이마고요. 근데 위쪽이 자리 잡으신 분들이 단점이 이쪽이 살짝 선이 좀 가요. 이쪽을 나중에 뭐 필러라나 이런 걸로 채울 수도 있지만 카리나님한테 채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라도 이런 이마를 갖고 계신데 이쪽이 약간 나이 들어서 좀 더 들어가지네 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네 감히 카리나님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인들한테 있어서는 채우면 좋고 이런 천상계 미모를 가지신 분들은 뭐 손댈 데가 없죠. 정면으로 보기 때문에 눈을 먼저 보자고 한다면은 고양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도 길고 세로도 길어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묶고 웃을 때는 순수한 눈빛을 가진 고양이죠. 코 자체도 상당히 좀 이쁘게 올라가 있고 비율이 굉장히 좋은 코를 갖고 있고 그리고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은 보이시나요? 미간뼈가 좀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미간이 높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요. 콧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코기 때문에 이런 코는 미간뼈가 타고 나야 돼요. 왜 미간뼈가 타고 나야 되냐면 미간 쪽 같은 경우는 필러나 이런 걸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신경하고 혈관이 거기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의 단점을 잡자고 한다면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얼굴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라이트가 조금 넓게 잡히시는 코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미인도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카리나님은 약간 넓은 하이라이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카리나님의 매력을 증폭시킨다고 생각하는 게 턱선이 너무 갸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턱선에 코까지 갸름한 하이라이트를 갖고 있으면은 그냥 되게 날카로워 보일 거고 살짝 좀 강한 이미지를 가질 텐데 이 갸름한 턱뼈 턱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웃을 때나 이럴 때 순수해 보이고 너무 앳돼 보이고 동안처럼 보이는 이유는 반대로 저는 이 약간 넓어 보이는 하이라이트가 이분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죠.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프로듀스 48부터 봤었고 그때는 정말 앳되고 어리다고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큰 키 그 다음에 엄청나게 긴 팔다리를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장원영님은 눈부터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카리나님도 약간 고양이라고 했지만 진짜 고양이상은 장원영님인데 장원영님의 눈은 묘한 느낌이 좀 들어요. 카리나님보다는 세로가 조금 작아요. 가로는 긴데 세로는 작고 끝은 훨씬 더 올라가 있는 눈을 갖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고양이상인데 세로가 작으면은 살짝 좀 강해 보인다거나 우리 때 그 김한선님 같이 좀 섹시한데 센 타입으로 보이게 돼 있거든요. 장원영님은 가로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순수해 보이고 이뻐요. 또 왜 더 묘해 보이냐면 좌우가 살짝 비대칭이에요. 지금 보시면 왼쪽 눈이 조금 더 크고 오른쪽 눈이 좀 작고 오른쪽 눈은 가로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세로가 좀 짧아 보이죠. 이 눈이 갖고 있는 비대칭이 오히려 묘한 눈빛 매력을 더 증가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좀 넓죠. 근데 가운데 쪽에 하이라이트가 잘 안 모이는 아마 직접 보면 좀 더 도톰한 코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가 얼굴 비율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편이에요. 옆모습도 잠깐 보면은 약간 좀 도톰한 코죠.
콧망울도 좀 도톰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베이비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코가 좀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마 하이라이트를 조금은 좀 얇게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 같은 걸로. 근데 대신 이 코가 또 장원영님한테 왜 어울리냐면은 입술이 크신 편이에요. 장원영님 입술만 보면은 자 인중선이 굉장히 또렷하고 그 다음에 입술 윗선이 굉장히 또렷해요. 요즘에 필러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인중선하고 입술선을 부각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입술선이 또렷하면은 살짝 위로 말린 듯한 느낌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좀 예쁜 입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원영님은 입술 자체가 상당히 예쁜 입술이고 아랫입술도 도톰하고 살이 굉장히 차있기 때문에 필러를 받으시러 오신 분들이 카리나님 입술하고 장원영님 입술을 비교하면 솔직히 장원영님 입술로 필러를 넣어달라고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분이 서류님이죠. 서류님을 제가 봤을 때 각도에 따라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일단은 서류님도 역시 요즘 4세대 아이돌 센터처럼 얼굴 자체가 카리나님, 장원영님 못지않게 정말 CD 얼굴이라고 저희 땐 그랬는데 CD 크기보다 작은 얼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서류님이 다른 분들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얼굴이 작은데 살짝 동그란 얼굴이에요. 그리고 동그랗다 보니까 뭔가 이쪽이 좀 작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코는 제가 아까 어릴 적 사진을 봤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타고난 코 자체가 너무 콧대도 이쁘고 이 미간에서 떨어지는 라인도 너무 좋고 코끝 자체도 살아있고 콧구멍 자체도 상당히 좀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늘어날 정도로 코가 높고 콧볼이 좀 좁은 코 자체를 볼 때는 굉장히 너무 100점 만점의 코고 입술은 그냥 이 사진을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히 서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저는 더 심해요. 저는 더 완전 망가진 얼굴이고 저 괴물이고 천상인데 하나를 제가 잡자고 한다면 웃거나 이럴 때 윗입술이 조금 얇아지시는 거 보면 약간 윗입술이 안으로 말리시는 타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닐 수도 있겠죠. 네, 저를 욕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이쁘세요. 솔직히 코까지 걸었을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최상의 비율을 지금 갖고 계신데 선도 살아있고 옆선이 너무 이쁜데요? 결론은 카리나님, 서류님, 장원영님 다 각자의 매력이 너무 뛰어나고 상당히 저는 100점 만점이지 않나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분들을 보여드리는 건 제가 감히 이분들을 평가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무서워요. 이분들의 수많은 팬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감히 제가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단점을 일부러 찾아보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가끔씩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너무 완벽한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4세대 센터 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완벽하지가 않아요. 각각의 단점이 있는데도 조화와 본인이 갖고 있는 분위기로 그거를 승화시키거든요. 보시면 세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턱이 조금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쁘고 턱이 약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쁘고 약간 눈이 살짝 감긴 것 같은데도 이쁘고 다 그냥 이뻐요. 하나하나 완벽하지 말자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매력적으로 바뀌실 겁니다.